기도 올립시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대하여 예지예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흙에서 나서 뱀에게 속아 뱀의 종이 되어서 6천년 동안 뱀의 용이 되고 이 땅의 임금이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셔서 진리로 자유를 주시되 주님이 주신 율법을 주님이 마치시고 땅에 묻어놓고 새로운 역사가 새 언약에 전개되어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신인데 일곱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모양같이 만드시고 우리 속에 선악과실이 박혀있지만은 여호와의 새 일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초막절에 가서 완전히 열매가 되게 하셨나이다. 저희들이 믿음 주시고 인간은 실패에 거듭했지만은 예수님이 대언 기도해 주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 생명으로 이 광야 나그네 길을 한 걸음 또한 걸음 시온산 정부로 옮겨주며 인도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의 책망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진 야곱의 족속들을 불러 모아서 거룩한 새 안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서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열국 종말의 심판의 말씀, 즉 아마겟돈 전쟁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 사로잡힌 것은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세번 잡혀갔고, 세 번째가 BC 721년 사마리아 왕 호세아 왕 9년에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후에 606년에 바벨론이 와서 1차 포로 다니엘이 갔고, 598년에 2차 에스겔이 갔고, 3차 587년에 시드기야 왕이 11년에 잡혀갔습니다. 이 본문은 유다지요. 내가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해보겠죠. 이게 누굽니까? 수르바벨 총독.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 터에다가 히스기야가 성전을 4년 4개월 만에 건축합니다. 그리고 한 100년 후에 말라기 때 와서 다시 부패가 돼서 하나님이 성전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400년 있다가 성전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일곱머리 열뿔 마귀의 국가에 속하여 노마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왕으로 왔는데 영접장 때문에 동쪽 서쪽에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표면적인 구약 이스라엘은 세례요한까지 끝났고 이제 성신이 와서 2000년 동안 세계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종말이 신약 종말인데 구약도 바벨론, 종말도 북방 바벨론, 또 70년 똑같이 70년. 그래서 유다의 70년 다니엘 선지가 깨닫고 회개하고 복받은 것이 70주. 그 인간 종말에도 69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늘의 절반에 공중에 오시고 또 하늘의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오는데 그때를 말합니다. 인간 종말의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지금은 수르바벨 다시 연시됩니다. 뭐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아요. 모세도 한 사람 율법 대표 수르바벨도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귀국의 회복의 대표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사자 예수님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들은 열두 사도가 나갔지만 대표는 베드로, 또 한란시대의 대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 스룹바벨, 그 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천사가 인을 가졌는데 그것이 학계 2장에서 왔습니다. 스룹바벨이가 인인데 그 인 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 1점이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인간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신 주시고 또 주시고 만민에게 종들에게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히 폐역입니다. 머리서 발까지 성한 곳에 한 군데 없다고 이사 1장에 하나님이 진단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 진단서지요. 그 어떻게 살아나느냐. 성령께서 두 번 역사하심으로 영도 육도 산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만국이 여러 나라 지금 세계는 220개 국가거든요.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와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땅입니다. 이게 옛날 말로는 기드론인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그 우상 철표 골짜기입니다. 요시아 왕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국문은 심판입니다. 재판한단 말이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그렇게 이스라엘 두 지파 주변의 강대국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잡아갔습니다. 열지파는 390년, 유다는 70년. 하나님이 이제 열국을 몽둥이를 모아가지고 심판합니다. 그 몽둥이 국가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귀신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왕된 지 18년에 이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우상을 모두 데려 부숴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야, 유다 왕국에 요시아 같은 왕은 없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최고다. 그런데 마귀가 그 복된 왕권의 가정에 역사하니까요. 그 요시아의 먼저 네 번째 아들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마귀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 지지했다가 애굽에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시아 둘째 아들이 요시아 큰 아들은 왕이 못 되고 네 번째 아들이 먼저 왕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가 왕 돼서 11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왕된 지 4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1차 와서 왕은 안 잡혀가고 다니엘 세 친구 잡혀갔는데 여호야기 왕 4년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7년 있다가 11년에 왕이 죽었는데요. 들에 갔다 나귀처럼 장사 지냈어요. 그 다음 그 아들 여호야기니가 왕이 됐는데 3개월 하다가 바벨론에 두 번째 잡혀갔어요. 그때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기니가 요시아 손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요. 셋째 아들인데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서 11년 하다가 눈알에 빠지고 솔로몬 성전의 규명이 뺏기고 불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606년에서 70년 더 하면은 536년이 이제 고레스 시대가 와가지고 스룹바벨이 귀국합니다. 그게 유다 역사인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잡아다가 일을 시키고 노예를 부리고 강포로 살던 이 강대국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요엘서 2장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 백성이 죄를 짓더라도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너희도 다 사함이 끝났으니 예수님 왕국이 수가 차니 너희들 다 심판한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심판, 열국 심판, 그럼 요엘이가 2800년 전에 받은 이 예언서는 지금을 두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을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소르마 성전을 괴롭히고 잡아갔던 몽둥이 국가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메데파사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그 다음에 신약의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러시아 북방 시대, 이렇게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그 일곱 머리 열뿔은 용의 국가들, 용이 사용하는 강대 국가들, 열국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동남은 어린아이들, 남자아이, 기생을 바꾸며 동녀로, 처녀아이들 동녀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 강대국들의 심판의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잡아다가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술 바꿔먹고 노예시키고 돈 받고 팔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강대국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는데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단체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맡겼다면은 겁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헐어버리고 오늘 공산국가에 교회 없잖아요. 그것도 불교권에는 불교가 인도 같은 국교지 기독교가 숫자가 적고 이제 마귀가 쓰는 정치 종교를 다 모아서 아마겟돈 유브라트 강가에서 대중선악전 악을 싹 없애버리고 예수 편에 있는 선만 남긴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5절. 자, 임마누엘이 탄생하면은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에 버터와 꿀을 먹는다. 그 새 시대, 천년 시대 간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그 유대 나라 옆에 사는 성읍인데 국가들인데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들이 힘이 세단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 너희들 하나님 모르지? 너 애비 마귀지 용이지? 그래서 뱀을 만들고 용을 만들고 예수님 나라 건설 위해서 세계적으로 사탄이가 저 6천년 동안 발악합니다. 그 지금은 계시록 시대에 와서 나팔이 다섯 개 불었는데 이제 97년이 됐습니다. 자, 만일 내게 보복하면 그게 하나님과 싸워볼래 사탄아.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싸워 이겼죠. 그 사탄이가 에덴 동산 아담을 무너뜨린 사탄 뱀 용인데 이제 계시록에 와서 붉은 용이 입을 벌렸다. 한 여자가 해를 입고 해산하는데 그 아들이 철장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올라가니 공중의 용이 자리가 없어서 땅으로 쫓겨왔다. 그래서 아들도 가지지 못하고 해도 입지 못한 여자가 하나 있더라. 그 바벨교회인데 음녀 바벨인데 그 바벨교회를 13장에서 잡아먹더라. 42달 동안. 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 드러내서 춤볕이면 춤볕이 떨져요. 자기 얼굴에 그 공상당에 칼과 낙가망이 있었지요. 그것이 아마겟돈에 그 칼이 자기한테 가서 목을 잘라버리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모락을 베푸는데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예언도 못 지키지 율법도 못 지키지
그렇게 구원 방법을 하나밖에 없어 사랑, 독생자 사랑으로 구원했는데, 근데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은 사랑을 잊어먹고 인본주의로 선악가시를 따라서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잘 살아보자, 부자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나서 러시아 일곱째 머리를 보내가지고 아시아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거짓말로 쓰는 것이 지금 다섯째 나팔이라 말 다섯째 나팔. 나팔 4개는 낙관망치로 교회를 때려부셨고 러시아 땅에서 공산국가에서 그 다음에는 평화공전으로 58년 3월 18일 세계를 가만히 세워놓고 정신을 뺏어가면서 정신이 몽롱한 것이 제정신이 아니요 귀신이 와서 헷갈려 그래서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고 자꾸 피곤은 오고 눈은 감기고 아무리 잠을 자도 몸이 깨어나지 않고 이게 영적 허감이요 영적 병이요 마귀병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병을 못 이겨 그래서 수륩밤에 이렇게 인을 줬어요 야, 이 인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또 물러간다는 거죠 영적 싸움입니다 자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강대국들이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에 은과 금을 가지고 갔고 또 여로보암 왕때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와서 세번 잡아갔잖아요. 자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마귀 집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와 다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게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가다가 헬라 외국에게 팔아먹었다.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런 죄가 자기들은 죄인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죄다. 그 강대 국가들은 땅을 넓히고 이웃 나라를 잡아먹고 합병하고 합쳐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는 666인데 붉은 용, 붉은 짐승 일곱 머리, 열불, 음녀 바벨 교회. 이게 숫자로 땅의 완전수가 666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대로 사람이 만든 기계가 아니다. 별의 집이 아니다. 바코드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와 세상에 쓰는 숫자가 다릅니다. 인간들이 머리를 짜내서 과학을 만든 것은 과학에 불과하고 생명이 없고 피조물이고 물체지 생명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악령이란 말이요. 악령, 악한 영이란 말이요. 그래서 공중권세 붉은 용, 하나님 대적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무신론, 신이 없다. 그 내가 신이다. 그래서 이집트도 이집트 바로 왕이 나보다가 더 높은 사람 없다. 그런데 요셉이가 총재가 되니까 꼼짝 못하고 요셉아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내가 너보다 가진 것은 이 왕좌밖에 없지. 너는 하늘 권세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우리나라 잘 통치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고백했다니까요. 그 오늘 또 이 땅의 사람은 하늘 밑에 가면 따지지 하늘 위에 본부의 보좌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 우리는 알고 있다게요. 그 언제만 아느냐? 전쟁날에 가서 그래서 머리돌 내놓을 때 인을 내놓을 때에 항충떼들이 도망가는 것이죠. 그 목적은 이김이 목적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이 성경은 진리 책이지 진리를 깨닫는 것은 택한 종들만. 그래서 고개 잡던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모르고 줬을까요? 알고 줬을까요? 알고 줬다. 그럼 수르바베 인도 알고 줬다. 그럼 인을 맺겠으니 인의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 예? 여러분 혹시 발주부 써요? 집에 발주부 있어요? 발주부 없어. 내가 발주부야? 그러면은 발주부 주는 부자 아줌마가
파출부 일한 거 봐가면서 저것이 혹시 도둑놈 아닌가 하시고 장을 보다가 딱 걸리면요, 오지 마. 쫓겨나죠?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종들을 잘 살펴요. 저님이 안지는 죄가 없네. 안 되겠네. 다 없애버려. 그래서 죄를 씻어야 돼. 죄를 씻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죄를 없애러 왔다. 그럼 예정에서 야곱의 집에 죄를 없애지 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죄 짓고 마귀 공격을. 근데 사랑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70년 되면은 죄가 없어져 버려. 회복이 돼요. 살판났어요. 왜? 어떻게 살판났느냐? 선악과 먹고 죄가 꽉 찼는데, 죄를 지금 마귀가 잡아갔는데, 하나님이 연대를 정했어. 390년 열지파. 한 지파는 유다는 70년. 그 70년 끝난 지가 서가라 1장에, 우리 유다의 영적 유다 한국에 1905년 플러스 70년은 1975년도 이 재단이 오히려 기호를 세우고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을 밝혀서 순금 등대인데 지금은 전투에 감춰놨지만은 이제 소련 군대가 들어올 때 7월 달에 10일 한란에 그래서 하나님이 7월 15일은 내 초막절이다. 근데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다. 율법으로 정했어요. 대속죄는 이 땅의 죄를 다 없앤다. 유단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7월 15일은 초막절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세상 종말이 왔는데 큰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뭐 주먹 전쟁이 아니고 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총을 쏜다. 그래서 그라 9장 13절에 유다로 당근하를 삼았다. 헬라를 친다. 그 계시록 6장에 흰말이 하를 가지고 멸관 쓰고 승리했는데 이기고 또 이긴다. 두 번 싸우는 거예요. 그 유월절 초막절 절기가 3대 절기인데 중간에 있는 오순절은 유월절 도와주고 나중에 뒤에 있는 초막절 도와주고 그래서 역사는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이 영과 육이요. 영은 유월절이고 육은 초막절이요. 딱 붙여놨지요. 영과 육을 다스려. 자 우리가 영혼의 제사함은 피로상교회 가야 돼. 피로상교회. 다른 데는 안 돼요. 제례가도 안 되고 힌두교도 안 되고 이슬람도 안 되고 모세 강약교도 안 되고 내 죄를 씻어버리는 이 세탁소는 예수 피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 서가라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열리리라 해놓고 520년에 터져버렸다고. 피가 터졌어요.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우리 자범죄가 사라졌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어요. 영생복락 면류관. 영생복락이라. 그런데 육은 죽었다 부활해야 되는데 초막절은 죽은 영혼도 살리고 순교자들 살아있는 영혼은 변화시켜버려요. 육체를. 그 유월절에 죽고 율법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유월절 피를 힘입어서 영이 살고 그 다음 종말에 초막절에 복받을 사람들은 13만 4천과 순교자들은 1차 부활인데 7월 15일에 모여가지고 초막절 지키고 정월 24일에 공중에서 우리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신부요 신부. 그렇게 일곱 명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린다는 그 성격 가사가 영은 유월절에 간 사람들 영혼이고 육은 초막절에 온 영혼들이에요. 알았어요? 그 유월절은 영혼군, 초막 육체군. 그 영육을 그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받게 하리라. 그게 3대 절기 역사요. 그 다음에 7절에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타파라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회복했죠. 그 창세기 49장의 8절에 유다는 형제 찬송이요. 유다를 범할 자는 없고 유다는 원수 목을 잡았다. 유다 집에 실로 오신다. 예수 오신다. 이미 언약했어요. 율법으로. 그래서 이 유다가 바벨론 잡혀갔는데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회복시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럼 사탄이는 구에 막심합니다. 시큰 일하고 지옥 가는데 이걸 알았다면 일 안 할 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암바게 떠나와서 천사들 보고, 천사야 그 쇠사슬 가져와, 이 용을 묶어, 용을 꼭꼭 묶어. 그래서 용을 묶어서 무지개에 잠궈. 근데 용이 뭐예요? 예, 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했어요. 응? 그러니까 마귀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뱀을 만들었어요. 아주 간사한 뱀, 간교하다. 그 뱀에게, 아담을 상대하는 옛 뱀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을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사기꾼이 뭡니까? 상대방을 속이면 이 사기꾼이죠. 상대방을 속여 사는 게 사기꾼 세상이에요. 그러면 속는 사람은 누구냐? 욕심이 많으면 속아요. 네? 사기를 당해요. 알아요? 원리가 그래.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해. 그게 우리 속에 선악과 욕심이 있거든요. 그게 사기 안 당한 사람은 없어. 사기 당했죠. 당해봤지, 과거에. 속아봤지요. 돈 뺏겨봤지요. 대답이 없어. 사기 안 당했어요? 돈이 없어서 안 당했구나. 돈이 많은 부자 같으면 사기꾼이 막 둘러싸고, 코끼덩어리를 여우가 뜯어먹으면 모여드는데, 예? 여러분 참 복 받으셨는데 돈도 없고 가난해서 사기도 안 당하고. 그럼 오늘 마귀 때는 영적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WCC가 사기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용에게. 이 땅 다 준다 하니까 따라갔어. 하와도 그랬죠. 선악과 보면 결코 안 죽어. 그 거짓말인데도 믿었다면, 거짓말 믿었다면 그래서 죽었어요. 땅을 차지하기는 다 뺏겨버렸는데. 큰 사기를 당했죠. 우리 조상 아람이가.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당신 하나님 아들이지, 배고프지, 금식해서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 위로의 말이에요. 마귀가 말이 위로를 해요. 지가 떡을 사주면 됐겠는데 돌멩이 떡을 만들어 먹으래. 그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뭐 말이야? 사람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그 신명기 8장을 칼을 뽑으니 마귀가, 저분은 참 이 세상 사람 아니고 하늘나라 사람 맞네. 어떻게 성경을 제가 잘 알까? 응? 오늘 목사님들 성경 몰라서 세일을 모르고 협상주의로 다 얼른 따라가요. 우리 한국 KNCC 9개 교단이. 응? 그렇게 마귀 사명은 대적자, 참소,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걸려드느냐 할게요. 우리 속에 마귀의 말, 거짓말,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에 하루에 제가를 제하면요, 그때는 이제 마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마귀는 교회의 축적이만 잡아가지 하나님이 택한 종들은 손을 못 대요. 성령이 지켜요. 성령이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가마 감동을 줘요.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 읽을 때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어린애 그런 것 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시원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철이 없어 어린애 같아요. 곧잘 넘어져요. 그 넘어져도 생명의 씨가 있으니까 생명의 주가 예수가 책임을 지고 그 우리 기도에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나의 사정 잘 아시는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니 이겼다 그 말이죠. 자, 8절 너희 자녀를, 그게 이제 원수들, 헬라 자식들, 또 바벨론 자식들, 하나님 자식을 괴롭혔으니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심판하는데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 유다가 이제 이겼다. 제가 유다가 세계 통일하는데 우리가 유다의 수르바벨 단체가 나가면은 온 세계 마귀 떼들 국가에 있는 마귀 자식들이 회개하고 붉은 옷을 벗어 던지고 은빛 십자가 밑에 와서 천년신에 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노비가 돼, 노비가. 이 지구를 마귀가 거짓말로 뺏어갔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4천년, 신약의 2천년, 공중것의 붉은 용이 발악했지만은
선한 모낙으로 하나님이 못 쓸 사람만 붙였지 택한 사람은 순교시켰고 또 포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지 마귀가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가 야 사탄들아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판다. 이게 칠신 회복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유다가 주권을 잡고 이제 쓸 거는 모으고 못 쓸 거는 아마겟돈에서 다 심판해 버리고 인류 종말에 악을 제할 때 악에 붙지 말라. 악한 단체가 되지 말라. 지금 포로가 되더라도 유다 단체, 시온 단체, 다윗의 단체, 스룹바벨 단체, 예수 단체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 구절은요. 무력이 완비된 후에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대중 살상전 큰 나라들이 사람들을 한 번에 죽으시는 핵폭탄,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이 2800년 전에 이 시대에 될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읽어봅시다. 9절에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강포는 강구하라는 거예요. 자 요엘서를 외치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와서 사명을 맡았어요. 천국 열쇠를. 그런데 오순절에 왔는데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면 성경을 해야 되는 성경만 성경 밖에 인간의 말은 아니고 그래서 성신이 베드로에게 야 본문 찾아 어디 찾을까요? 요엘서 2장을 찾아서 28절부터 끝까지 읽어버려. 그러니까 울고 난 후거든 10일 울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만민에게. 그래서 성령 시대가 오순절입니다. 우리 예표 시대에 있던 어떤 미혹받은 여전도사가 있었는데요. 그 충청도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7명 받았다 하면서 강단에 딱 서 있고 강단에 의자 앉아 있고 제 목사를 설교를 시켜요. 그 뒤에 조정해요. 자, 그렇게 목사가 그 여전사를 보고 이거 보고 성경 어디 봅니까? 이렇게 학계에서 3장 하거든요. 그게 성령이요 귀신이요. 귀신이지. 학계에서 2장뿐이야. 그 사람 이름 이인순인데 죽었지요. 그 대구 구목사도 그 따라갔다 죽었고. 그게 시대마다 마귀가 와서 내가 성신이다 하는데 성신이 어떻게 학계에서 3장 몰라. 막이잖아요. 그 오늘도 세일도 중앙재단 오대강국대 학교에서 구의사 모르면요 다 사탄이요 가짜요. 그 우리는 본문대로 연대를 따라 날짜대로 그런 발자취가 수르바벨 단체요. 그 우리가요 없어지면요 하나님 없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육을 가졌잖아.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육이 있다고 그 육이 선악과 보고 썩었지만 고쳐야 되거든 다시 지어야 돼 그 신창조 그러면 하나님 집에 가서 같이 살아 나 하나님 수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보좌에 가서 영원히 살 건데 그럼 하나님 가까이 가야 좋아요 먼데 좋아요 먼 데가 좋아요 그럼 가까이 가면 교회도 가까이 있어야 되지 먼 데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사랑을 성경에서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강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말씀이 계시록 9장에 이르셨어요. 자, 계시록 고장의 훌초퍼가 58년도 3월 18일 나와서 우리는 전쟁 안 합니다. 핵무기 제한합니다. 핵실은 금지합니다. 그 거짓말이요. 그 성경은 그래 거짓말 팽공공중 붙여놓고는 집에 가서는 핵무기 만들어. 그 미국이 처음에는 살상무기가 많았는데 그 훌초퍼 말 듣고는 미국이 멈췄어. 저놈들이 안 만들고 또 안 만들어. 그런데 대놈의 단어가 안에서 도둑질해가지고 거짓말 행복을 만드는 게 꼭 소련의 힘이 있어 세졌어요.
소련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쩔쩔매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 스가라서의 구의사자도 나올 때는 세계 정세가 검정말이 북방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짓평가 쏘가지고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말이 세 마리 나타났는데 붉은 말, 또 청황색 말, 백말, 이 자마, 청황색이 자마거든요. 벼차마, 어룽진 말, 또 근데 붉은 말, 홍마, 또 백마, 근데 흑마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지요. 말이 네 마리인데 스가랴 1장 11절에는 아 7절 이하에는 검은 말이 없었는데 6장 가보니까 6장 6절에 검은 말은 북쪽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미국이 자본주의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자본주의의 검은 말 종주국이 미국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주국은 러시아란 말이요. 그게 러시아에 미국 대통령 포도가 들어갔어요. 협상하려고. 그게 스가랴 1장 6장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6장 8절 보면요. 자, 검은 말이 저울을 든 검은 말이 북방에 들어가니 그다음 뒤따라서 백마리 들어가요. 백마 수르바벨 들어간다고요. 이게 미가 사장에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구원을 얻어요. 증거 마치고 3일 반 죽었다가 주님 공중 오시면은 할렐루야로 신랑을 만나게 돼요. 그 성경이 우리 가는 길인데 은혜의 정도는 은혜만 외치면 되고 우리는 환난이 온다는 걸 외쳐야 돼요. 그 우리 외칠 것이 이 예언서에 90%가 남아 있어요. 그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외칠 수도 없이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기계로 쓰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다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수르바벨 단체가요 왕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생이 제일 많아요. 멸시 천대받지, 무시당하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춤뱉은 놈들이 우리 복을 춤 안 뱉을까? 춤뱉지. 마귀가 마귀니께 자기 사명하는 것이지. 그럼 이 9절 10절이 현실이 맞아요? 즉 강대국들이 북한 김정일도 핵무기 만들어 놓고 큰 소리를 미국이 까불면 불태워버린다 하잖아. 마귀 새끼들이. 그래서 그치만 서울을 불바다받는다고 하잖아요. 뉴스 나오잖아요. 그렇게 겁이 나니까 자꾸 쌀 줬잖아. 밀가루도 막 줬대. 그때는 라면도 보내고 교회에서도요 현금으로 보내. 북한 애들 굶어 죽는다고. 근데 김정은은 화판을 벌려. 이 지구촌에서 김정은같이 잘 사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게 1인 독재국가, 독재국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 11절에 그래 강대국들이 모여서 이제 유엔이 창설됐고 전쟁을 막아보자 하는데 속에는 욕심이 꽉 차서 거짓말하면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핵무기 가진 나라가 8나라 대 세계예요. 그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11절 사면의 열구가 사면 유다를 둘러싼 동서남북 사면의 열구가 열국은 열자가 매울 열자야 강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리거리 아마겟돈으로. 그 예수님이 쫄병 데리고 와요. 13사제 데리고 지상 강림한다고요. 뭐 하려고 강대국 죽이려고 그 러시아를 러시아를 중심에 일어났던 사회주의 국가를 후사년 반에 다 때려보자. 자, 어제 계시록 17장 봤지요. 열불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 힘을 모아서 러시아를 도와줘. 근데 어린 양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주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았어. 그것이 19장 가면은 짐승과 거리선지를 산채로 생지옥에 던져버리라. 다시 못 나와요. 그게 용을 따라간 강대국들은 모두가 지옥에서 만납니다. 그 에스겔 32장 보면요, 먼저 갔던 짐승이 칼을 배회하고 자유, 지옥에서 그 동생이 들어가니까, 야, 너도 왜 칼 들고 오냐? 너도 날 닮아서 칼로 쓰다 왔느냐? 그렇지, 내가 형님 동생인데 형님이 칼을 물려놔도 칼을 썼지요. 이런 예언이 돼 있어요. 지옥은 어떤가? 음부, 지옥은 불못인데, 거기 자기들이 사용하던 칼을 거기에서도 사용하고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거는 사도들은 몰라요. 봉안책이요. 이제 기독교 종말에 21세기에 이 세계 종말에 대중선악전이 일어나는데 사도 요한이가 밤모세에서 받아서 계시록을 16장에서요. 악을 제하고 그때 백근 우박에 떨지면은 한 달란트 사람들 머리가 다 깨져버려요. 다 가루가 돼버려. 그래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 그게 쓸모없는 땅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다시 만들어야 돼. 이사야 65장 17절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친히 통치해. 거긴 마귀가 없어. 전쟁이 없어. 죽음도 없어요. 흉년도 없어요. 평화가 차고 넘쳤어요. 그래 우리는 왕국 살아서 보리 우렁차게 소리 높여 개가 부르자 십자가의 승리에 깃발 아래 뭉쳐서 돌진하여 부르자.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는 못하니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첫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첫 열매가 되는 길인데 인마저 사람들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섰더라.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썼더라. 그런데 피부가 아니고 이마가 육신의 이마가 아니고 영적인 사상이다. 시온 사상. 자,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자, 심판은 자, 말씀의 칼이 나타나 심판하는데 발불쩌다. 이게 계시록 14장 14절에 다른 천사가 예수님 보고 낯을 휘두르세요. 곡식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송이 걷어서 밟으세요. 그래 포도추들을 밟았더니 피가 1600스타디온 약 700이 피가 가는데 악인들이 바벨교회가 공산국가에 붙여서 공산교회 밟으니까 죽고 예수님은 공산가를 밟아버리니까 용이 잡혔다 그 말이에요. 응? 자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게 선악과 악이요. 그 선과 악이 합해가지고 사람 아담의 몸에 들었는데 사람이 날 때부터 선악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선한데 어떨 때는 악을 갑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죠. 성령의 교훈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데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인간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 많음이여 지금 70억입니다.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이 아마겟돈 판결골짜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의 날은 초막절 심판의 날 예수의 날은 유월절 죄를 씻는 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절 도와주는 날 초막절은 여호와가 악을 제할 때 동방역사 구의사재단 그래서 하나님 인을 맡겨주고 인을 가진 사람은 백마탄 군대가 되고 인을 못 가지면요 그 다음 짐승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구원은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속죄 찬송 근데 천하에 구원은 예수 이름 줬지. 예수 이름이 뭐 주 예수인지 뭐 그리스도든지 임마누엘든지 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다 예수 이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어떻게 해. 그것도 예수님의 평생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은 이름인데 다르다케 그 귀신이요. 그 귀신교회요. 지금 귀신이요. 때가 급해 얼마 안 남아서 발악하는 거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 더 잡아가려고 예수를 헐고뜯고 예수의 이론 십자가도 무시하고 안식교가 뭐야 안식교가 예수가 안식이 율법의 안식이냐 이 바보야. 나 이것만 생각하면 열이나 아니 율법의 안식이 토요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토요일을 무덤에 묻어놓고 3일 동안 율법아 이 저주의 율법아 진도 율법아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요 하고 들어갔거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오니까요 예수가 이런 십자가 공도를 무시하고
또 율법을 따라가.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토요일이야, 미쳤어, 토요일이야. 마가복음 2장에, 마태 12장에 안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럼 안식의 주인이 걸어다니는 예수가 안식인데 왜 걷지도 못하고 딱딱한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또 따라가느냐? 그게 미혹이요. 마귀의 미혹이요. 또 새언약은 동방 땅끝으로 끝났는데 계속 새언약만 가느냐? 새일로 가야 되지. 그게 이 시대의 때를 사람들은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마귀는 미혹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만 때를 따 양식을 주고 끌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근데 숫자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다 모여 세일 앞으로. 그러면 세계 제일 커져요. 그 제일 큰 교단이 여호와 세일 교단. 새 시대에 갈 사람들 모으는 교단. 초교파로. 자,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게 계시록 8장 12절에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아 어두워져. 그 해는 하나님, 별은 종들, 달은 성도들. 응? 그래서 지금 세계가 전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산저산 마주쳐서 들려오는데 시온 나팔로 피들고 모여들도다. 우리는 흑암을 뚫는 마지막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42장 9절에 새일을 구하라. 43장에 새일을 창조한다. 그러면 이 땅이 예수님 통치하는 새 시대인데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내 이름을 찬송 부르게 하려고 했다 그랬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자, 하나님이 영이신데 시온에서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부르는 종이 수르바벨 단체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일어나라, 예, 외쳐라, 예, 이렇게 심부름꾼이요. 예?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는 것은 여호와는 영이신데 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종을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을 맡겼어요. 하나님 도장을 맡겨 주권을 맡겼어. 그 인 맞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종이요. 한 구원자요. 예? 그런데 마귀가 선악금을 해놨지 또 현실에 공격하니까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약해요. 넘어지고. 그래도 이는 인이야. 암행어사가 넘어졌다고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랑은사 받았지요? 예수 믿었지요? 그럼 예수 믿고부터 죄 지어서 안 지어서? 그러면 은사가 도망가는가? 사랑이 도망가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참 귀한 독자야. 근데 길 가다 넘어졌어. 그럼 아들 버려야지. 넘어진 거. 그래서 아들이야? 넘어져도 아들이야? 그렇지. 그 하나님 종들이 넘어졌어. 응? 아담도 넘어졌어. 그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찾아와야 돼.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찾아왔다. 그 대가가 십자가다. 그 말아요. 자,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니니. 그 우리가 크게 외쳐야 돼요. 다시 연할 때 하나님 허락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이 진동, 학계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하고 만국을 진동시켜. 그 만국 보배고 오셔, 이 재단에. 알았어요? 그 학계서를 깨달아야 은혜 시대 정도 되고 환란도 됩니다. 바울도 히브리서 학계서를 깨달았어요. 조금 있으면은 오시려고 오셔. 우리는 진동차는 예수를 믿잖아. 모세는 산만 진동했는데도 우리는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바울이 전했어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피난처 있으니 예수가 피난처. 시편의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요새 큰 구원, 구원의 뿌리시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가 죄짓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했어요. 구약에는 다윗 왕국이 하나님 왕국인데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그 왜 기름 부은 것이 사명이거든요.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거룩은 구별. 이제 죄와 상관없어요. 죄를 다 뜯어냈어. 영육간에.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참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 공중에 붉은 용이, 땅의 강대국들이, 이방 종교가 판을 치고 야곱을 괴롭혔는데, 이제 아마겟돈이 지나가니까 이 땅에 악이 싹 없어졌어요. 이방 사람은 악이거든요. 마귀 국가가 이방이요. 예수와 다름은 이방이요. 이 자가 다를 이 자요. 다르다. 예수와 다르다. 그렇게 이단은 예수를 모르면 이단이다 이 말이요. 그 예수를 너무 잘 알면요, 정통의 진리인데 왜 마귀 떼들이 이단을 공개하느냐. 그게 자기 사명이요. 18절 그날에 산들이, 이 지구 땅이 새롭게 되는데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제절 흘릴 것이며. 저 깊은 산에 가면요, 산보리, 산보루, 산포도. 그거요, 겨울에 가면요, 아주 건포도가 돼서 바짝 말라가지고, 그거 따먹으면 맛있어요. 나도 26개를 나무하러 갔는데, 지게를 지고, 나무 한짝 하루 종일 걸려. 그래서 이제 가면은, 나무하면 막 배고파요. 산이 험해가지고 다니면은. 근데, 높은 나무에서, 포도가 올라가가지고, 물론 산점식에 다 따먹었지만 못 따먹은 나무가, 그 따먹으면 맛있어요. 내가 모두 결금하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농사지는 법이 나면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제 새시대 가면은 여기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려 작은 산들이 저절 흐릴 것이며, 저지 영양가잖아요. 그렇게 새시대 가면 모든 식물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변화를 시키고. 자, 유다 모든 시내가,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해요. 그래서 자식을 놓으면요, 샘을 유산해야 돼. 그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샘 파고, 이삭도 샘 파고, 그 블레셋 놈들을 뺏어가고, 이삭에 샘 파놓으면 그놈들 와서 메워버려 또, 신격질 나가지고, 그 또 딴 데가 또 파고, 물전쟁인데, 새 시대는 물이 많다는 것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한강물이 떨어집니까? 이 말 통하진 않아. 그러니까 유대나라 물이 없을 때는 물 없는 데는 물이 통해야 되는 거야.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자,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대리라. 물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 그 에덴 동산에 저주가 와서 중동의 유브라데강에는 좀 물이 작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전쟁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항구지가 되겠고, 애굽은 마귀 세상, 이 세상 마귀 편에 있는 일곱 머리 열불, 이 애굽 항구지가 되겠고, 에돔은 야곱 형이지요. 버림받은 성전을 방받아 에돔은 항구한 들이 되리니, 그게 새시대 못 간단 말이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그 유다는 항상 매맞고 끌려다녔어. 죄 짓고 끌려가고 매 맞고 죽고 70년 또 490년 70일에 그 진도받는 기간이 성경 연대란 말이죠. 또 세일의 큰 전쟁. 자,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누가? 에돔. 에서 사상. 붉은 사상. 에돔은 불당 뜻이에요. 멸망의 자식. 이사 34장 6절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 에돔, 그 에돔이 이제 여호와의 책대로 심판받으면은 야곱은 35장 항부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이렇게 새시대가 온단 말이죠. 자, 22절 유다는 예수가 유다지파인데, 수르바벨도 유다지파인데요. 장식 살고,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이게 구약이 아니에요. 이미 유다는 없어졌어요. 이제 종말의 영적 유다. 대한민국이 새시대 중앙이 돼서, 그래서 애굽 땅 중앙재단이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해서 순교자를 울고 있는데도 조금 기다려 기다려 너희 동보 종의 수가 차면 갚아줄게. 그래 인을 쳐서 수가 찼어.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유다를 공격하던 원수들을 한꺼번에 그 75일 만에 두 달 반 만에 다 때려부셔버려. 뭐 암이 들리고 물이 피가 되고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고 뭐 독종이 나고 막 혀를 깨물고 아파서 이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 국가들에게 나팔분 재앙에 재앙을 일으킨 한란을 일으킨 공산당 국가에 예수님이 이 계시록 15장 일곱 대접을 쏟아 보니 저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날까지 안 갚아줬지만은 기다렸지만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제 갚아주는 것이 이 재단을 통해서 중앙재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할 때에 이 말씀을 대적한 사람은 모조리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고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시온은 모리아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골고다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는데 누가 예수 피를 압니까? 누가 세일을 압니까? 택한 자만 알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에덴에 찾아가서 천년을 같이 살다가 무궁무진히 가졌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 부활의 차서가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강림할 때 붙은 자 13마다치며 나중은 마지막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자인데 성경대로 오셨다 하셨고 또 성경대로 오실 것이니 우리는 세상에 미혹받지 말고 예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연하라. 다시 연하라. 여기에 핵심을 가지고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누가 물을 때 나는 적은 채 고가지 먹고 다시 연하러 왔다. 그게 정답입니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주셨나이다. 많은 족속 많은 민족 중에 가장 미약한 동방 땅 끝에 유다를 한국을 택하여 이 엄청난 세일교훈 다림줄 역사 머리털 역사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이 선지국가로 또 세계를 통일하는 중앙재단으로 택해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작은 책 계시록 꿀같이 먹고 요한 계시록 강의 책을 온 세계에 전하는데 먼저 유다 집에부터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소경 기머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무시하지만은 제 북방 한란이 내려오면은 그때 이 책을 받아 읽은 사람은 깨닫고 올 것을 믿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울며 뿌리지만은 거둬들일 때는 기쁨을 거른다고 말씀하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기 싸우니 담대히 용기 있게 나가서 죽기까지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청지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